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조인을 할 건데요. 이렇게 피코에서 그대로 걷어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다음 블록을 방향을 도안에 표기를 해드렸습니다. 네, 표기를 해드렸는데,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혹시 몰라서, 네, 그 부분도 디테일하게. 근데 별다를 거는 없고요. 그대로 그냥 이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첫 번째 더블 스티치는 기둥코이기 때문에, 네, 피코 하나 그 다음에 만들어주시고, 더블 스티치 쭉, 네, 이어주시고 돌려가면서 지그재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부분에 노란 부분 있잖아요. 이 노란 부분에다가 코바늘을 넣어서 셔틀로 조인을 해줍니다. 이렇게. 실 꼬이지 않게, 걸리지 않게 잘 걷어서 올려주고요. 그다음에 조인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실 남겼던 부분은 그대로 잘라주시면 되고요. 아이고. 계속해서 하프링으로, 아 죄송합니다, 리버스 스티치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. 또 틀렸네요. 방향이 바뀌지 않게끔 주의해가면서 블록 디팅을 진행합니다. 네, 이렇게 조인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렸고요. 이렇게 삥 돌아서 다시 원위치에 오게 되는데요. 이 부분은 좀 자르고 헷갈리니까 지금 조인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이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돌아오는 방향은 그대로 이제 지그재그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진행하고 다시 또 왔다 갔다 진행이 됩니다. 계속.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원점에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조인해야 되는데요.
자세히 보시면 매듭 부분이 이 부분에 처음에 초코에다가 매듭 만들면서 약간의 여유분을 주었습니다. 그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실을 셔틀실을 빼주시면 됩니다. 빼주실 때는 그 실을 숨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주의해서 실을 걷어 올려줍니다. 자꾸 실이 걸리네요. 걷어올려서 락조인 해주시고요. 여기 걸려있는 이 실하고 한번 묶어주시면 됩니다. 묶어서 피케치를 해준 후에 짧게 잘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. 진행하면서 조인해 주시면 되고요. 바스켓 만들기 방법이었습니다.